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아무래도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익 성장치가 꾸준히 좀 높아지는 업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시장 쪽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 실적 발표, 최근 판매량 대수가 나오게 되었는데 현대 기아차의 경우 9월 판매량 대수가 글로벌 판매 대수 35만 대 그리고 25만 대 각각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현대가 20% 상승, 기아가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판매 대수 꾸준하게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이제 꾸준하게 좀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의 공급 차질 이슈가 꾸준하게 있어 왔지만 이러한 부분들 지금 서플라이 체인 이슈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고 미국의 경우 이제 인센티브 관련 비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 판매 산업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분기를 통틀어 봤을 때도 현대 기아차 판매 대수 각각 100만 대, 7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숫자가 잘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ASP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과 판매액 전부 다 꾸준하게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품사의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높으나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등 관련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이익과 성장 모멘텀이 꾸준하게 남아있는 HL, 만도, 한국타이어넷 테크놀로지 등의 관련 종목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쪽은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런데 뭐 간밤에는 반도체도 안 좋았고 사실 자동차도 안 좋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또 시초가 이 종목 코너이잖아요. 약간 오늘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매수에 대한 전략을 살짝 바꿔서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듣고 매수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종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HL 만도고요. 최근 이제 2020년 8월에 만도에서 HL 만도로 이제 한라그룹의 계열사의 사명 변경을 한 그룹 회사입니다. 당사는 이제 자동차의 제동, 조향, 현가, 그리고 ADAS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 구조상 현대 기아차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포드, GM, 그리고 중국 로컬 OEM 업체들로 사업 다각화를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프리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이 약 1조 8조 원, 영업이익이 740억 원 가까이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정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는 시장의 기대치에도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들어서 매출 비중이 75%였던 현대 기아차 그리고 말씀드렸던 고객사들 이제 포드와 더불어 미국 고객사들도 이제 생산 가동이 이제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효과를 꾸준하게 누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원달러 1380억 원 가까이로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하는 모습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고정비 같은 부담들도 3분기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1포인트 개선된 부분이고 4분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이 유의미하게 더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관련해서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중국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 역성장을 할 것으로 아쉬운 실적이 기대가 되지만 단순히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2022년 최대 매출액인 약 4,500억 원 가까이 집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타 지역의 경우도 이러한 반도체 공급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7%, 기타 지역은 20% 이상, 특히 북미의 경우는 약 6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질 이슈는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9월에 들어서 말씀드렸던 북미의 현대 기아차 판매량 증가와 함께 다른 포드를 비롯한 이제 글로벌 EV 업체들의 생산량 차질 개선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부분이 숫자에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4분기에 들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을 살펴보았을 때도 포드의 G2E 플랫폼 그리고 북미 현대 기아의 생산량 증가와 함께 더불어서 글로벌 EV 업체의
텍사스 공장 램프업 효과를 포함했을 때는 2023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EV 업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22년 판매량이 140만 대에서 23년에는 200만 대를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약 1조 원 정도로 찍히면 상당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이제 3분기, 4분기가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2022년 기준 PER이 한 11배 정도, 그리고 PBR이 한 1.2배 정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히 좀 낮은 축에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네, 목표가는 짧게 5만 2천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 만두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여러가지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 속에서 HL 만두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면 좋겠다. 목표가도 5만 2천 원으로 보신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또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이번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HL 만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